아주 지금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기 어려운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원래 우리가 선도 문화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돌아가는 곳이 선도 문화죠. 그래서 하늘에 대한 제사, 곧 천제를 드리는 곳이에요. 기록에 찾아보면은 여기가 원래 백록담에서 천제를 지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백록담에서 천제를 드리다 보니까 음력 2월 달이면 아주 눈도 몰아치고 날씨가 너무 춥고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조선시대 성종 때 여기 제주 목사였던 이학동이라 하시는 분이 제사를 지내자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제단을 마련했다라고 해요. 그 이후로는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한라산을 두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첫째, 기운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가 곰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곰솔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보면은 단군 왕검이 어디에 내려와요? 팀단수가 어디냐고? 태백산이라고. 근데 태백산은 어디에나 다 있다고. 근데 여기는 어디라고? 한라산 여기라고. 팀단수가 어떤 나무라고? 곰솔이라고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700년 된이 불화만 나무 정도 돼야지 신단수라고 하는 거예요. 기운 좋은데, 이렇게 기운 좋은데 신단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2009년에 제주대하고 우리 국학연구원하고 학술대회를 했어요. 논문도 발표를 했는데 제주대 교수님들도 몰랐어. 그러다가 몇해 지나가지고 제가 마음이 괴로워할 때 그분이 여기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 오는 즉시, 아, 여기였구나. 내가 제주도에 그렇게 오고 싶어 한 곳이 바로 이 신단수가 있는 천제를 지낸 곳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반드시 제주로 오는 사람이라면은 제주대에 바로 옆에 있는 산천단을 찾아오길 바래요. 그 정도로 의미가 있다. 왜 산천단이냐? 기록에는 없어요. 제주도가 뭐 탐나시대가 생겼느니, 뭐 신라시대 복속됐느니,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신단수가 있고 천제를 지낸 곳이다. 그건 단군 이래의 전통을 누구나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여기서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역에 천제를 지낸 곳이 별로 없고, 중앙에는 별로 없고, 뭐냐면 지역에는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삼척이라든가 태백이라든가 제주도라든가 마이산이라든가 마니산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심에는 없는데 이렇게 그 지역에는 그런 곳이, 각자 여러분들이 국학의 정신을 이었으면은 산천을 제사지내는 곳, 산천이라 그러지 말고 바꿔야 돼요. 천재단이라고. 그거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소개시켜 드리는 거를 아주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천은 뭐냐면 그게 조선시대 때이기 때문에 하늘에 직접 제사를 못 지내기 때문에 조선시대 국왕은 제후급이라 그래서 산천을 제사 지낸다 그래서 산천단이에요. 그건 조선시대의 얘기고, 내용은 산천단이지만, 아니, 형식은 산천이지만 내용은 천제다. 그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리고 더 슬픈 거는 일제시대 때에 이거를 폐지를 시켜버려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몰래 몰래 지내가지고 1950년대 이후에 이거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복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저 앞에 보면은 제사단 저기가 있죠? 그 제사하는 것처럼, 그리고 저 앞에 보면 이렇게 되면은 아주 간략하게나마 비석 세 개가 있다 그래요. 그걸 하나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그걸 잘라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소박하지만 정성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아주 기운이 딱 서려 있을 만하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폼나지 않지만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기품이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제단을 이렇게 마련을 했구나. 멋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일체 장식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세신궁 가봐도 일체 장식이 없어요. 최고 신에 대한 예의예요. 새롭게 만든 거예요. 요거를 이제 너무 오래되니까 상석하고 혼유석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고인돌 비슷한 거죠. 자연스럽잖아요. 하여튼 저는 이 자리에 와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